어디 또 주차해볼까요? 저기 스파크 보이나요? 은 네. 색깔 네, 스파크 네. 옆에 주차해볼게요. 네. 사이드 그렇죠. 스파크가 굉장히 안쪽으로 붙어져 있죠. 네. 좋습니다. 이때도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자고 아, 네. 살펴주셔야 돼요. 무엇이 보여가지고 지금 멈추셨죠? 어깨 맞춘 선 모서리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뭔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지? 좋습니다.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그죠? 네.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 주차할 칸 오른쪽과 가깝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예, 기어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기어를 변속했으니까 끝까지 반대로 박아주십니다. 너무 우리가 가운데로 딱 들어가려고 했나봐요. 다시 후진기어 넣으시고 주차칸 있는 왼쪽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네, 여기 동그란 걸 보셔도 모서리 보이죠? 네. 이제 편안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다가 보면서 왼쪽 선각 가깝게 들어가겠죠? 네. 그럼 또다시 핸들은 한 바퀴 박. 양쪽 간격이 맞아 보일 때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평행이 될 때까지 후진해다가 좋습니다. 평행이면 후진. 정지. 예. 우리가 옆차가 전진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맞출 이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쪽 모닝 해보고 네. 예. 그리고 사람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계속 설정을 만들어 볼게요. 거울 속이 이 모닝이 많이 보이도록 나가볼게요. 네. 어깨에서 맞추시고 좋습니다. 더 나가세요. 좋습니다. 모닝 많이 보이죠? 네. 후진기어 넣으시고 핸들은 한 번에 들어가겠네요. 네. 더 들어가 보세요. 네, 이제 평행이다. 핸들은요. 좋습니다. 드라이브 넣으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 레인 옆에 해볼게요. 1m 정도 띄워주세요. 수정하는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계속 한 번에 들어갔는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1m 되겠네요. 그대로 네, 어깨선 맞추시고 핸들 끝까지 감아보세요. 더 나가보세요. 정지 후진기어 넣으시고 오늘은 주차칸 방향으로 끝까지. 거울 속에 레이가 많이 보였다 그러면 레이와 가깝게 들어갑니다. 천천히 후진 후진 후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면 레이랑 붙겠죠? 네. 핸들은 이제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요. 여기는 한 우문만 파서 이것만 확실히 마스터할게요. 쭉 들어가면서 왼쪽 보조 거울도 한번 봐주세요. 둘이 간격이 비슷하다 싶을 때까지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세요. 네, 더 들어가세요. 정지. 이제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 감아볼게요. 좋습니다. 핸들은 한 바퀴
아, 뭐지? 이게 되면 네. 이제 혜연님이 어깨에서 맞추지 않더라도 바로 핸들 감는 거예요. 드라이브 놓고 모닝 옆에 제가 네. 말씀드렸던 핸들 바로 감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거 한번 더 해보고 한밭대 가보고 싶다 했나요? 네.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요. 아, 네. 핸들 바로 감으세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으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습해보는 거예요. 정지, 후진기어부터 넣어주시고요. 핸들은 주착한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왼쪽과 가깝든 오른쪽과 가깝든 형님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를 형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또 어디랑 붙죠? 또 모닝이랑 붙죠. 예, 핸들 어떻게 해야 되죠? 기판을? 그렇죠. 네. 그대로 엉덩이 집어넣습니다. 양쪽 간격 비슷해질 때까지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머리 어디로 기울어졌나요? 왼쪽. 쭉 평행될 때까지 후진. 평행인가요? 좋습니다. 네. 핸들은 한 바퀴 아, 후진. 이거 하고 혜연님 네. 얼만큼 기어가고 있는지 네. 한밭대 가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파킹 한밭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유성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해봐도 되죠. 전진주차 여기서 해봐도 되고 아, 거기서 해봐도 돼요. 돼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요금이 이제 나가고 있을 아. 것이고 홈플러스는 무료이고요. 한밭대 말고 홈플러스 가서 주차 연습을 더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홈플러스 가볼게요. 한밭대도 주차해보면 안 받긴 안 받을 건데 뭐니까 홈플러스 가볼게요. 네. 왼쪽 발은 편안하게 왼쪽에 놓아두시면 돼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기로 나와가 되게 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왔던 데 다시 네. 똑같이 갈까요? 네. 근데 길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연님. 혜연님의 몸에 네. 제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사실 춘대를 두 번인가 밖에 안 와봤어요. 아, 저도 그 정도. 약 150m. 죄송합니다. 대전 시민이 된 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신호수가 가라고 그러죠. 차 안 오는 걸 확인하고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약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약 700m 전방에서 속도가 9시 조금 셌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강사의 외모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브레이크 안 잡으셔도 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차가 한 대 다니는 차선이에요, 형님. 아. 차도 무엇이 급하다고? 약 400m 전방에서 등산동 방면으로 9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네. 1차선 타 볼게요. 여기가 1차선 맞죠? 네. 아마 요금 정산하려면 1차선이고 2차선은 재학생?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회차 차량. 천천히 해보세요, 언니.
다시 핸드백 필요하죠? 네. 제가 손이 안 짧이는데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돌려주시고. 덥죠? 네. 네. 항상 요금 정산할 때는 브레이크를 네. 밟고 혹시나 회원님이 뒤에 있는 핸드백 네. 잡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앞으로 돌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기어를 혼자 계실 때는 변속해 주시고 핸드백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좌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등산동 방면으로 9시 방향입니다. 여기가 사고가 종종 많이 나는 이유는 꼬리 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지선을 떠났을 때에 황색불 들어오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맞은편에서 분명히 신호 들어와서 확 밟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꼬리물기 진행하고 있던 차는 어떻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부딪히는 거예요. 왜 항상 여기 보면 하이에나들이 많아요. 하이에나가 누구죠? 추종자들. 여기 레카들이 엄청 서 있어요. 사고 나면 바로 차 떠가지고 자기네들 카센터로 가져가려고. 네.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레이카 기사님들 죄송합니다, 형님.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또 오토바이 보세요. 목숨을 걸고 배달하러 가죠. 저도 지금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손끝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안전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님 집에는 평행주차 공간이 있죠? 없다! 카이스트 가보실게요, 회원님. 예, 카이스트에도 주차할 수 있는 것도 네. 있고. 차라리 카이스트를 갈까요? 그럴까요? 예, 좌회전 하세요, 여기서. 아, 바로 네. 9시 방향. 아, 여기요? 아, 여기구나. 아, 저쪽이죠. 저쪽은 11시. 아, 그렇구나. 동상이몽이죠? 약 1km. 죄송합니다, 회원님. 우측 방향입니다. 침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아, 네. 거기 가면 4선 주차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가 훨씬 좋아요.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이상한 행동을 주의하십시오. 하고 있어요.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더라고요. 지금 이 네. 투싼 예. 딴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뒤에 차가 열받았죠? 네. 엄청 빨리 가는 게 느껴지죠? 네. 함부로 도로 위에서 예. 브레이크 잡는 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비상등도 뗐다가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으셔 주세요. 좋습니다. 서구 쪽 길은 좀 잘 아시는데 유성구도 네. 길을 좀 아시나요? 유성구는 조금 알아요. 조금? 알겠습니다. 카이스트 혹시 가는 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여기 직진하다가 바로 좌회전이 아. 카이스트입니다. 아, 설명 제가 뭐 드릴 만한 네. 그게 안 돼서 예, 바로 좌회전하면 돼요. 설명 드릴게요. 한바가지 올 것 같으면서도 햇볕은 쨍쨍하고 날씨가 어제부터 이상해요. 네. 네, 이제 이 1차선이 1, 2차선으로 분리되면 1차선으로 주의하십시오. 들어가시면 돼요. 제한 여기서부터 카이스트입니다.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 구간. 택시 따라갈게요. 안전지대는 밟지 않습니다. 약 300m. 이 차 안전지대 밟았죠. 위반이에요.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근데 끊어졌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렇지만 머리 위에 신호등 옆에 보시면 표지판이 뭐라고 적혀져 있죠? 비보호,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 택시 가고 네. 우리도 갈 수 있겠죠? 가보세요. 좋습니다. 저속 트럭이 오죠.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직진해서 끝까지 가면 항해 주차 라인이 있고요. 네. 가시다가 네. 좌측편에 직진하세요. 직진이 우선입니다. 드롭탑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네. 앞에 4선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형님. 방지턱이 엄청 많네요. 예. 사람 보호 구역이라서 그래요. 좋습니다. 학교 안에서 연속으로 과속 여기는 네.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저희 집도 벚꽃잎 휘날릴 때 여기 와서 네. 사진 찍었어요. 사람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속력이 안 빠를 때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또다시 과속 방지턱입니다. 밟았다가 올라탈 때만 떼주시고요. 좋습니다. 전방에 여기가 연속으로 4선 주차장이 과속 방지턱입니다. 곳이에요. 끝까지 가서 평행주차 공식 외우셨나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제가 네. 왜 오셔야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릴 수가 있어요. 전방에 직진 우선이죠. 과속 방지턱입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와 너무 좁다 여기. 예, 이 차가 잘못 주차했어요. 네. 직진해 보세요. 다 평행 주차 라인입니다, 언니.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4115 네. 옆에 붙여 보세요, 언니. 사이드 미러 맞춰서 브레이크 떼 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죠. 평행주차는 무조건 후진해서 주차해야 됩니다. 이제 사이드미러를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적어도 공식을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좋아요. 후진 기어놓고 네. 아 이게 그거구나.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예. 45도 맞아요. 주차칸 어디 있나요? 주차칸이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 천천히 후진합니다. 위험한 것은 뒤에서 네. 차가 오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각도는 45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후진. 45도 만들어주셨다. 핸들은 한 바퀴 하고 네. 반 풀어주시고요. 엉덩이 쑥 집어넣습니다. 왼쪽 뒷바퀴 라인 안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좀 더 들어가세요. 지금은요? 완전히 들어가야 되나? 반 정도 걸쳤어요. 예,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또 다시 우측 거울도 바라보시고 평행 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후진. 평행이나 핸들은 한 바퀴 반. 원래는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네. 화면이 띄어져서 뒤에 선과의 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형님이 후방에 감을 잡으려면 감지기나 아니면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 거리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평행주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조금 있는 편인데 넓은 공간에 주차를 하신다 조금 상그러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다른 자리 한번 가볼게요. 후진주차 응용한 이 평행주차는 항상 후진기어 놓고 핸들은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최대한 오른쪽 엉덩이를 붙여서 나갑니다. 천천히 후진 정지. 이제 입구가 네. 벌어졌죠? 드라이브 네. 넣으시고 핸들 반대로 끝까지 꺾어주시고요. 네. 예, 차 오는지 확인하시고 저차 보내고 가도록 할게요, 형님. 가도 됐나요? 예, 갈게요.
왜냐면 뒤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평행 주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죠. 네. 눈치 보면서. 좋습니다. 또다시 쭉 끝까지 들어가면 차 돌릴 때가 있으니까 다른 차와 차 사이 빈자리가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여기 BMW 미니 쿠퍼 앞이 K3가 너무 앞으로 바짝 붙였어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차가운데. 예, 일단 가세요. 저 네. 차부터 보내볼게요. 화석방지턱입니다. 여기서 속력 줄이시고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으세요. 좋습니다. 여기 이제 회차하는 구간이에요 형님.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핸들 끝까지 또다시 감으시고 뒤에 차 혹시 있나요? 네. 보내고 갈게요. 저 차도 차 돌리나요? 네. 킥보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K5 옆에 나란히 세워보세요. 너무 가까워요 형님.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꽈직. 네, 좋습니다. 여기 사이드미러 맞춰서 이제 기어는요? 그렇죠. 핸들은요? 핸들은 오른쪽으로 45도. 아니죠. 아, 완전 일단 꺾어. 예, 끝까지 꺾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차가 45도 됐나요? 핸들은요? 핸들은 한 바퀴 반. 그렇죠. 머리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에.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정지. 더 이상 가면 타이어가 맞닿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네. K5랑 맞춘다고 맞췄는데 각도가 45도를 넘어섰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뒤로 핸들 한 바퀴만 풀어서 뒤로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뒤로 가면 타이어가 붙어서 연석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왔다 갔다 노가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끝까지 갔고요. 팔 근육 생길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대로 전진. 전진, 정지, 후진 기어 넣으시고요.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천천히 후진. 제가 이 보조 거울 같이 보시면 되겠죠. 천천히 정지 또다시 핸들 예, 감기 전에 기어부터 항상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감습니다.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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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후진 기어 넣으시고요.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으셔서 평행 만듭니다. 예, 천천히 후진 평행이죠? 핸들은 네. 또다시 한 바퀴 하고 반 풀어서 앞에가 좁으니까 뒤로 조금 붙여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킹 주차 완성. 이제 우리 나가면서 한번 더 해보고 더 해보고 네. 더 해볼게요. 네. 혼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좋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랬죠? 후진 기어 넣고 핸들은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최대한 예 꺾으세요. 천천히 후진해 보세요. 사이드 브레이크 아, 계시죠? 좋습니다. 정지. 이제 기어는 드라이브 넣으시고 핸들은 왼쪽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천천히 쭉 나가 보세요. 예, 안 부딪힙니다. 그대로 나가세요. 왼쪽에 차 오는지 보시고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핸들 우측으로 끝까지 감을게요. 네, 이 차 사이에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한번 해보세요.
각도 45도다. 핸들은요? 한 바퀴 반. 그렇죠. 왼쪽 뒷바퀴 들어갔나요? 물렸나요? 네, 네, 이제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으시고요.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핸들은 한 바퀴 반 돌아서 전진. 좋습니다. 파킹 해볼만하죠? 네. 네. 이제 이거를 타이월드 앞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뒤에 차들 겁나 많고 사람들이 차 사이에서 막 나옵니다. 나가면서 한번 더 해보고 네. 드롭탑이랑 커피숍 가와서 사선 주차 한번 해볼게요. 또다시 그냥 나가보실게요. 후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전진기는 어때요? 정지 기어도 바꿔주시고 앞에 있는 택시가 살짝 저기서 차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흰 차 가고 나서 바퀴가 전부 다 왼쪽으로 다 감겨져 있죠. 네. 네. 전방에 연속으로 화석 방지턱입니다. 네, 우측 깜빡이 넣어주시고 버스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언니. 네,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서 방지턱입니다. 탑차 주의하시고 좌회전합니다. 여기가 사선 주차장인데 자리가 꽉 찼어요.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휴게소 가면 다들 사선 주차해야 되죠. 네. 사선 주차가 굉장히 쉽죠. 아까 전진 주차 공식 외우셨다 했나요? 전진 네.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요 안쪽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카이스트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서 택시기사님들도 휴식하러 많이 들어와요. 좋습니다. 원하는 자리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전진주차 해볼까요? 흰차 옆에 당첨. 좋습니다. 예, 공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요? 여기서 혜원님이 네. 예,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죠? 네. 예, 좋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뒤에 지나가는 사람 놓쳐요. 좌우 살피시고요. 네. 회원님 차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카메라가 없으니까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에 네. 선을 밟고 넘어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이 입구 여기 맞죠? 네. 예, 들어가 보셔요, 여기. 뒷바퀴를 주착한 두 번째 선과 맞추면 예, 혜연님의 어깨가 주착한 정 가운데 와요. 좋습니다. 우측으로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봤나요? 양쪽 보조구를 보시고 선 안에 들어왔죠? 네. 핸들 한 바퀴 반 푸시고요.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계 있는지. 브레이크 밟고 네. 바퀴가 관계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브레이크 아, 네. 살짝 떼 보세요. 예, 제대로 풀려져 있죠. 아, 예, 좋습니다. 이제 이 평행 주차만큼 어려운 전진 주차가 왜 어렵냐? 나가 보세요. 네. 부지켜. 핸들 감아야 되겠죠? 아, 왼쪽으로 엉덩이를 빼보세요. 아, 왼쪽으로.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앞범퍼 끝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네, 부딪힐 것 같아요. 쭉 빼보세요. 이거 제가 영상을 얼마 전에 찍은 게 있어요. 집에서 꼭 보셔요, 회원님. 아, 네. 예, 안전폴대 더듬이라는 거를 붙이면 회원님이 턱을 내밀거나 입을 네. 벌리지 않아도 네,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우측으로 끝까지 감으시고요. 네. 이 옆에 다시 한 번 더 같이 주차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감으시고요. 좋습니다. 핸들은 우측으로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 어깨에서 맞출게요. 조금 더 보지. 좋습니다. 딱 여기 가운데 왔죠? 네. 이제 한번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진짜. 네, 저차 보내고. 쭉 앞으로 가세요. 정지. 후진겨 넣어주시고요.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전진 주차는 무조건 공식 때려야 됩니다. 정지. 입구가 열렸죠? 네. 기어부터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서 전진. 네, 평행이다. 핸들은 어떻게 하나요? 풀어요. 그렇죠. 풀고 들어갑니다, 언니. 안 그러면 왼쪽에 붙어버리죠? 네. 예. 손 꺾였죠? 다시 핸들 손을 고쳐 잡아줘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갑자기 첫날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왼쪽 보조미로 보시고 우측으로 감아줍니다. 평행 만들게요. 좀 더 전진. 전진. 좋습니다. 핸들은 또다시 왼쪽으로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 전진. 옆자 사이드미러 맞추면 연석하고 부딪힐 수도 있겠죠? 아, 네.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5분만 딱 쉴게요, 형님. 네. 나갈 때가 어렵다 그랬죠? 네. 예. 이번엔 엉덩이 오른쪽으로 빼볼게요. 아, 네. 나가기도 전에 핸들을 감으면. 아, 그러면 안 돼. 예. 예, 좋습니다. 천천히. 네. 우리 후진 주차 되어 있을 때는 어깨를 옆차 앞범버 끝과 네. 맞췄잖아요. 네. 전진 주차 되어 있을 때는 항상 네. 회원님이 사이드 미러를 옆차 범퍼 끝까지 맞추거나 아니면 와이퍼 위치까지 맞추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핸들 이제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네.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차와 차 사이 한번 해볼까요? 네. 스타렉스 5423 사이 한번 해보고 네. 집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아까 스타렉스에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 네. 드라이브 넣으시고 아니면 저쪽에 은색 차량 사이도 괜찮고요. 편한 자리 골라보세요. 아마 오른쪽 방향보다는 왼쪽 네. 방향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회원님이 거리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기 옆에 봐도 되나요? 네. 소나타랑 소나타 사이 해볼게요. 사실 전진주차는 많이 띄울수록 좋아요. 네. 예. 자전거 지나가고 갈게요. 갑니다. 확실히 어깨에서 맞추셨었죠? 네. 믿을게요. 네. 좋습니다. 또다시 자전거 한 대가 돌립니다. 반대편 좋습니다. 네, 천천히 보지. 자전거부터 보낼게요. 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후방 감지기만 믿어야 돼요. 천천히 후진. 후진. 정지.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핸들 감고 이제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제 핸드 조절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보조공을 한번 봐주시고 좌우 좋습니다. 이제 핸들은 또 어디로 감아야 되죠? 우측으로 끝까지 좋습니다. 평행 만들고 멈출게요. 정지 좋습니다. 핸들은 좋습니다. 주차 잘했죠? 네. 나가보세요. 이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언니. 제가 왜 나갈 때가 어렵냐. 뒤에 차들도 있어요. 우리 뒤에 룸밀러 봐주시고 예. 기어 바꿔주시고 갑니다. 혹시 집까지 가는 길 아시나요? 내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멈췄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죠. 좋습니다. 바로 1차선 타셔도 돼요. 가는 동안에 브레이크 안 밟을 정도로 가속 페달로만 조절해서 방지턱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틀 동안 자이반 타이반 연수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약 5분 미터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저도 애청자 구독자의 자녀분과 처음 연수를 진행해볼 것이라 예. 적어도 회원님이 재학하고 있는 네. 예, 한남대 학생들은 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네. 저쪽에서 차들이 또 나오죠? 네. 근데 직진이 우선인데 앞에 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나 봐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항상 자전거도 주의하시고 항상 캠퍼스 내에서는 자전거나 킥보드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원님 친구들이나 동기들도 네. 킥보드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저는 제 주변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킥보드 위험합니다. 방금 택시 기사님 실선에서 들어왔죠? 예, 아. 위반이에요. 우리 뒤에도 잘 있는데 왜 앞으로 왔을까요? 교차로 직전은 실선. 예. 내일부터 혹시 혼자 차를 끌고 간다 어디를 먼저 가보실 건가요? 집 주변이요. 집 주변 좋습니다. 집 주변은 좀 더 이따가 연습하시고 아. 네, 왜냐? 너무 복잡하죠? 네. 그리고 한남대 정도는 한번 갔다 왔다 해보세요. 가셔서도 주차 한 번씩 해보고 네, 회원님 집에 이중주차대에 있는 차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물이 해서 이미 네. 빼다가 다칠 것 같으면 차라리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크게 돌아서 2차선으로 한 번에 들어가세요. 약 300m 전방에서 깜빡이만 넣어놓고요. 네. 전방 주시하시면서 네. 보시고 들어가세요. 우리 3차선까지 붙어야 카이스트교 탈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형님이 이제 아시는 길도 있지만 모르시는 길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방해 없이 바로 우회전해 볼게요. 약 7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좋습니다. 가속 페달 밟고 직진.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회전하실 건가요? 직진. 네. 아, 직진. 브레이크 좋습니다. 집으로 가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길을 모를 때에는 네. 내비 음성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비 음성도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보 운전자분들이 물론 잘 듣다가 블루투스 음악이나 듣다 보면 빠져야 되는 구간을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봐요. 네, 형님이 여기서 많이 우회전했다. 어디 가나요? 월평동 나오겠죠? 아, 네. 네, 트레이더스 나옵니다. 아. 네. 그럼 또 한 번 당황하고 멘붕 옵니다. 네. 끝으로 제게 연수를 받으시면서 또는 편집자가 영상을 편집한 걸 보면서 부족했던 거나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너무 되게 꼼꼼하게 되게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 꼭 제가 대본 드린 것처럼 포장을 제가 오렌지 주스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대요? 아, 유튜브에서 네. 찾아보시다가 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만족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좀 더 많다면 형님을 네.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도로는 넓고 회원님보다 더 못하는 초보들이 지천에 널렸기 때문에 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깜빡이 놓고 보시고 들어갑니다. 회원님 네. 항상 들어가기 직전에 깜빡이 넣으려니까 너무 어렵죠? 네. 계속 가속 페달 밟으세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끼어들기 거울은 두 번 짧게 나눠서 봅니다.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회전하라 그러죠? 네. 여기는 항상 공사하더라고요. 네. 1차선 들어갑니다. 네.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님도 뚜벅이 시절 때에는 분명히 무단횡단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죠? 네. 예. 아저씨 뭐하죠? 아저씨 뭐하죠? 아저씨 뭐하죠? 신호 바뀌었는데 갑자기 내려와요. 그럴 때는 빵을 줘야 됩니다, 언니. 그렇지만 저분이 화나면 전화기를 집어 던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탑창 앞에 있으니까 머리 위에 신호등이 전혀 안 보이죠? 네. 제가 주로 애기 엄마들 많이 상대하다 네. 보니까 가는 곳은 마트, 백화점. 네, 이렇게 대학생분을 만나니까 주로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제 스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잘 모른다는 거 죄송합니다. 항상 현님이 이제 차선 변경할 때에도 미리 깜빡이부터 놓고 거울 보시고 없으면 들어가셔야지. 거울 보다가 없다 깜빡이 놓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뒤 차는 와버려요. 왜? 우리 차가 차선 변경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깜빡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차가 대단히 느리네요. 딴 짓을 하고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지나가세요.
위험합니다. 할아버지 뜻을 못 읽으면 할아버지가 뭐 하실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리 선택해서 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마지막은 오른쪽 거를 너무 잘 봐주고 계십니다, 언니. 마지막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 어디랑 가깝나요? 여기 옆에랑.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왼쪽으로 꺾어요. 그렇죠. 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경차 말고 큰 차 사이드미러 가급적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예, 좋습니다. 경차는 뒤가 짧으니까 더 뒤에 바로 쿵 할 수 있다는 사실. 이틀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네. 요 위에 있는 보조골은 제 시각에 맞춰놨기 때문에 다시 네. 운전자 시각으로 바꿔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